여러분, 이제 한번 책 쫙 읽고 넘어갑니다. 자, 네 가지 세상입니다. 아, 그래서, 그 네 가지 세상은 뭐라 했습니까? 네 가지 세상은, 그죠? 458쪽 제목입니다. 악처 세상, 욕계 선처의 세상, 예, 색계 세상, 무색계 세상.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면, 세상을 옮긴다는 부미를 했습니다. 부미는, 우리 문맥에 따라서 세상이라고도 옮기고, 경지라고도 옮깁니다. 자, 부미가, 우리 저, 말 그대로 세상에 적용되면은, 우리 말 그대로 이 세계 있잖아요. 예, 우주나 이런 원칙에 적용되는 세상을 옮기고요. 부미가, 우리 앞에 우리 마음의 89가지 마음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마음의 경지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 경지도 부미를 옮긴 겁니다. 그죠? 그때는 세상에 옮기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의 경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예, 경지로도 옮기고, 이제, 그 세상으로도 옮긴다. 그게 그런 이야기를 그 456쪽 그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옮긴다는 부미를 했고요. 그 밑에 가보면은, 이, 자, 아리담마에서는 1. 마음이 일어나는 곳과 2. 중생들이 사는 곳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했고요. 출처를 밝혀놓고요. 본세에서는 전자의 경우는 주로 경지로 옮기고, 일장에서 그렇죠, 그죠? 예, 욕계, 새끼, 무새끼, 출생한 세상으로 했을 때는 경지로 옮기고요. 부자의 경우는 세상으로 옮겼다 했습니다. 자, 바로 사장과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테면, 새끼의 마음은 새끼의 세상에서 주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욕계에서 선해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마음도 새끼의 마음이다. 됐죠? 그래서 경지와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욕계 세상에 살죠. 그렇지만, 우리가 좌선에서 저 삼매를 닦아서 본 삼매 들었다. 뭡니까? 우리 그 초선에 들었다. 에라는 뭡니까? 우리는 새끼, 그죠? 그 마음은 새끼 초선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세상과 경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욕계 세상에 살지만, 예를 들어서요, 내가 저 열반을 체험했다. 에라는 뭡니까? 출세가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이제 그래서 세상과 경지는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쭉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뭡니까? 이제 도표를 중심으로 462쪽 도표입니다. 자, 우리 상자부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정리하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봅니다. 462쪽에 보면은 31가지로 되어 있죠? 제일 밑에 있잖아요. 지옥부터 해서 제일 하열한, 지옥부터 해서 제일 뭡니까? 높은 비상, 비상처층까지 하면은 31천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뭡니까? 그 옆에 보면은, 우리, 옛날에는 없었는데, 전임판에 제일 잡아 넣었어요. 우리는 왜냐면 이제 대성불교권에 있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자부에서 쓰라고 있는 31가지 세상 중에 두 가지가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 게 33천 되겠죠. 다른 거를 잡아 넣은 거, 있는 거를 뺀 거 없어요. 대성불교에서는. 31가지 세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두 가지를 더 잡아넣었어요. 왜 두 가지를 더 잡아넣었을까요? 그거는요, 우리 같은 아비달마라도 북방 아비달마, 즉 구사롱님 같은 게 있잖아요. 서류체육부 같은 북방 아비달마는 그죠? 색계천상을 나누는 설명이 두 가지가 달리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 463쪽 보십시오. 그거 보면 21번, 22번 보십시오. 그 별표 해놨죠? 그러면 무운천과 복생천 있죠, 그죠? 무운천과 복생천이 사선천에 이제 광각천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33가지가 됩니다. 그 다시 459쪽으로 368번 주 있죠? 거기 이거는 좀 살 붙이 나면 농담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천 우리 세계관이 31천에서 32천을 거쳐서, 그죠? 33천으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거기에 읽고 다 적어놨습니다. 자, 도표에서 보듯이 상자부에는 천상은 26천이고, 바로 밑에 인간체계에 있으면 그 아래로 아수라 등등이 있다. 이렇게 하여 불교적통 상자부는 세상을 모두 31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도표 방금 본문에 나타나는 세계 사천에다가 문천과 복생천을 넣어 모두 28개 천상과 33개의 세상으로 분류한다. 이거는 방방계, 장경 등의 출처를 댈 수 있겠다. 제가 출처를 댈 수 있겠다. 이건 뭡니까? 찾아봤어요. 와, 스님, 이거를 환자도 어떻게 찾아보냐. 시, 메타라는 것이, 예, 예, 보물단지가 있습니다. 됐죠? 예, 그거를 따라 지금은 딱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보고, 제가 해보고, 딱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여러 경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한편,
아비람마 구사론 분별세품에서는 색계사선천의 무상천 혹은 무상명천이 빠져서 천상은 27천이 되고 세상은 모두 32개가 된다. 됐죠? 그렇게 초기 불교 우리도 상자부 아비람마 31천이 32천으로 발전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빠진 걸 잡아 넣어놨고 대승불교에서는 33천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죠?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이거는, 에서는, 새끼 종류는 우리 문제 설정유부의 방대한, 그죠, 논수입니다. 새끼 초성천의 범보천과 대범천은 같은 것으로 봐서 다시 하나의 천상이 줄어들어 천상이 승천되고 세상은 모두 선언해. 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 상자와 아비달마는 똑같지요? 개수는 똑같습니다. 개수는 똑같은데 남은 방법이 다릅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자문 적통에서 31천 하던 것이 북방 뭔가 이게 왜냐면 아비다마 대비바사론이 아비다마 구사론보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대비바사론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 안경에 나타난 것을 잡아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31천을 만들었어요. 됐죠? 똑같은 31천. 이것보다 한 그죠? 50년, 100년 뒤에 나타난 아비다마 구사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다시 이거는 뭡니까? 예, 그런 방법이 뭡니까? 하나를 더 넣어갖고 있지 않죠? 자기들 중앙에 있는 거 해서 32천으로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대승국에서 뭡니까? 요, 뭐 옛날부터 있으면 다시 한번 넣자. 32가 좋습니까? 33이 좋습니까? 33만이 또 그럴듯 하잖아. 그죠? 그죠? 그럼 뭐 조사도 삽삼조사 있잖아요. 중국에서. 33인데 뭐 완벽한 숫자를 적으면 그렇잖아요. 33개가 들어가야 생겨요. 그렇게죠? 이게 이제 저희 이제 구랍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대승국에서 뭡니까? 대승국은 큰 종교를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33천으로 정착이 된 게 아닌가. 우측은 여기 나타나는 이 순서는 똑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우리 그, 사망님의 선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